어떠 차? 지연세계로님이 목사님 사모님 100일방송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지연님. 아, 우리 감사합니다. 지연스님이시구나. 네, 예, 지연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제님, 100만 갑시다. 아예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딱 여러분들과 딱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안 늘어도 돼요. 딱 지금 이대로. 지금에 만족합니다. 네. 지금에 만족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20만을 가고 싶어 아, 했잖아요. 20만 가고 싶네. 네, 20만까지만 20만을 갑시다. 가고 20만까지만. 싶어요. 예. 네. 아침엔 경공, 밤엔 사물이. 감사합니다. 자, 네. 옥자님, 오늘 준비하신 어따차는 무슨 주제입니까? AI입니다. AI라. 아, 이거 어려운 주제인데. 네. 어려운 주제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AI가 지도자가 된 세상. 아, 아시죠? AI가 지도가 된다? 이거 이미 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봤던 드라마. 드라마 있죠? 네, 드라마 뭐였더라,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아, 나네. 기억 안 나네? 네. 예. 인공지능이 그린 미래. 아. 예.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네. 예, 3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약 3, 4만 년 전부터 지배종이 됐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배종으로서 이제 막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네. 앞으로는 AI가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AI가 인간보다 위에 있다? 인간보다 위에 있을 수 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AI가. 우리가 무섭게만 봐서 그렇지, 나는 사실은 AI가 그냥 지배한다는 게막 사람을 노예 삼고 그게 아니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뭐 네. 검사, 판사 그런 일들 있잖아. 그런 거 오히려 AI가 하면은 오히려 더 공정하고 더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공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훨씬 더 AI가 나, 객관적으로. 아, 나는 그래?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 있어. 그렇지.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를 안줄수 있잖아, 사람이.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 난 그래요? 꼭뭐 사람이 더 뛰어나다는 잘 모르겠어요. 좀 무섭긴 아, 하지 근데.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요. 오늘 준비한 거 예, 뭡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튼 인류는 지금 현재 네 번째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대요. 아, 네 번째 예, 혁명기. 예. 그래서 앨런 튜닝 네. 이후로 이제 AI에 대해서 최근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휴이넘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 휴이넘. 슈이넘. 예, 이게 뭐야? 어렵네. 디지털 휴이넘이 온다. 네. 이거는 새로운 종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걸리버 여행기에 디지털, 그러니까 슈이넘이라는 그 종족이 있거든요. 아, 종족이 있어요? 아, 네. 걸리버 여행기에? 예, 걸리버 여행기에 이제 말의 나라, 후이넘인 거예요. 네. 근데 후이넘의 나라, 그 나라인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거인국이랑 소인국 얘기가 네. 걸리버에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거를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그 영국 사회 전체를 비판을 한 거래요. 그래서 토리당과 휘그당이 민중들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어. 민중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권력투쟁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되게 좀 항상 그랬지 뭘. 항상 어떤 비슷하죠. 예, 나라나. 어떤 나라나. 그때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항상 그래. 지금 우리나라 안 그래? 똑같지? 예, 그래서 민중은 관심이 없어. 자기네들끼리 당쟁하고 정쟁하고 막 내부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냐고. 지금 역대 역사 중에. 그리고 그때는 또 뭐냐면 너무 허황된 과학계. 이것까지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네. 이 소설 작가가 이걸 쓴 거예요, 사실은. 풍자한 거예요? 예, 풍자한 비판하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너선 스위프트인데,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이거는 쓰겠다 하고 풍자해서 이걸 쓴 거예요. 신랄하게. 신랄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금의 시대를 딱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나? 내가 감옥에 엄청 갇히고, 그치? 많지. 엄청 많지. 지금 풍자 비판하는 사람이 왜 없어? 엄청 그치, 엄청 많지. 많지. 아, 무조건 옛날만 있었고 지금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아니, 돼. 그러니까 그런, 이거 역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까지 막 아우르는 어떤 명작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대의 어떤 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에서 이제 휴이넘이라는 그게 나왔는데 디지털 휴이넘이 온다는 거지. 앞으로 디지털 앞으로. 휴이넘이 네, 온다. 왜냐면 이 디지털 보면은 AI가 임상을 진단을 했어. 네. AI를 놓고 AI 단독으로 임상 진단을 했는데 네. 59.1%. 그러니까 더 뛰어나요? 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이제 내 몸에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네. 의사가 진단하잖아. 임상이가 진단하는데 네. AI가 했어. 훨씬 정확하네? 네, 완전 정확하죠. 오. 그리고 중요한 건 AI 단독으로 했을 때 59.1%인데 네. 임상이 단독으로 했을 때는 AI가 33.6%. 훨씬 낫네. 그러니까 임상이 혼자 의사 그러니까 임상이 혼자 내가 했을 때는 단독으로 했을 때 33.6%고, 임상이가 AI 보조를 받아가지고 진단을 할 때는 51.8%예요. 근데 AI가 단독할 것이 낫네. AI 단독이 훨씬 낫고요. 네. 뭐 인터넷상에서 임상이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진짜 임상이, 사람 임상이보다 44.5%나 높아. 아, 그럼 사람이 임상이가 제일 틀리네. 제일 못하는 거네. 임상이가 못해. 단독을 할 그러니까 때. 어. 임상이 이보다 AI가 지금 훨씬 난 거야. 지금 시대에서. 훨씬 낫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수술하는 근데 그게 것도 뭐가 위험해? 좋은 거지. 그게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위험하다기보다는 인간한테는 어, 어떻게 왜 보면은 위험할까?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뭐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을 수술을 잘하고 진단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한테 나쁜 게 뭐가 있어? 근데 어떻게 왜 위험해? 보면은 이제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가 아니니까 안 두렵지만 아, 의사들 두렵다고? 아, 의사들은 그거야 뭐 두렵지. 아니 마찬가지지. 모든 그것도 직업군이. 이제 모든 직업군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완전히 이거 뒤바뀌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AI한테 우리 몸을 맡기는 거잖아. 그럼 그런 어떤 인간들은 다른 일을 하겠지. AI한테 생기는 AI한테 거지. 일을 시키면 인간들은 이제는 좀더 다른 일을 하겠지. 근데 요즘에 로봇세, AI세 같은 거를 부과해서 사람들한테는 기본 소득을 주고 일은 AI가 하고 인간들은 좀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너무 너무 좋겠지. 나쁘게만 보려고 그런 거야, 지금. 나쁘게만 너무 보니까. 너무 좋게 이제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AI가 오면은 인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한 거야. AI, 로봇세 이런 것들을 잘 부과해서 그런 걸로 기본 소득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는 봐봐, 쉴틈 우리가 씨가 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을 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인간보다 더 뛰어나니까 위험하다고 하시잖아. 하여튼 이게 아니, AI 할때 근데 인간보다 뛰어난 걸 모르고 했나, 뭘. 알고는 시우님,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뛰어날 걸 몰랐지. 그 바둑 둘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알파고 때문에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인지한 거잖아요, 사실은. 나는 군사 기술만 AI한테 안 뺏기면 돼요? 안 뺏기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뺏겨? 아, 그래가 잘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좀 되게 이렇게 해도 위험 사회고 저렇게 해도 위험 사회이긴 한데 뭐 사람은 안 위험해? 사람 너무 위험하지.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더 위험해 지금 볼 때. 사람이 사람들이 제일 얼마나 위험해? 시둥님이 말한 것처럼 의사결정은 A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이게 진짜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면 의사결정까지 맡기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어. 이미 아, AI는 뛰어넘었지, 당연히. 뛰어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가 작가 노래 만드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음반 만드는 거 의사 이건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인 거죠, 아, 어쨌든. 사라지면 인간은 딴거 하면 근데 되지. 화가도 그림도 사람보다 더잘 그리니까. 아, 근데 그것도 그림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거니까. 그리고 작가, 글도 너무 잘 쓰는 거지. 그리고 그 품으로 써주잖아. 만약에 이제 그 누구, 우리 되게 유명했던 작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소설을 다 넣고 이거에 맞춰서 새로운 현대 소설을 써달라 그러면 써주잖아. 근데 더잘 아, 근데 쓰잖아. 오늘 내용은 너무 진부한데?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따 차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지금. AI가 엄청 발달했다는 거다 알고 있고, 소설 그림 다잘 쓴다고 너무 알고 있는데, 이거 오늘 새로운 거라고 준비해 온 겁니까, 지금? 이 100일날? 새로워.
아, 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송 같이 하려고 이렇게 억지로 준비 온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아니야. 내용이 진부한데? 이거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지 뻔한 않아요. 얘기.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영국의 수학자가 있어. 수학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1950년에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썼대요? 냈대요. 예. 이 논문에서 튜링 테스트를 고안하고 기계가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판별하는 그런 시험을 했어. 그런데 수십 년간 이제 어쨌든 그 AI가 발달되면서 인간하고 대화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 이미 이제 AI는 우리한테 현실이고, 맥켄지에 따르면, 이름이 많이 나오지. 맥켄지에 따르면 AI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2017년 20%에서 2020년, 22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50%로 증가를 해. 아, 챗 GPT 나오면서 더 확실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나도 엄청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챗GPT는 AI의 접근성을 엄청 높였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대화창을 열어서 AI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AI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하게 된 실감하고 거죠, 있죠.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윤송이 NC 소프트 최고 전략 책임자가 있어요. 예. 지금 이름 많이 나왔죠. 윤송이 NC 소프트 최고 전략 책임자는 대화 형태의 사용자 환경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잖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 대화 형태의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AI랑 가까워진 거야. 친밀해진 거야. 완전 친밀해졌지. 내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지. 그렇지. 내 비서. 난 챗GPT가 사람으로 있으면 좋겠어. 아, 대화하면서 하게. 이제 나오지. 이제 이미 지금 나오지. 대화도 가능해. 어느 대화도 가능해요, 지금. 대화도 가능한데 좀 더, 아주 형체도 있고 대화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면 좋아. 안 되지. 본인이 지금까지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면 어떡해. 나는 AI가 필요하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계속 부정했잖아. 근데 내가 나오면 좋겠어 하면 본인이 아 좋지 않아 이거 위험해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면 어떡해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버렸어 아니, 근데 참나 위험한 건데 AI라는 비서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지. 아무래도 내거또다 수발 들고 써주고, 이렇게 또 어른들 수발도 들고 내거 이렇게 다 써주고, 병자도 만약에 간호하고 간병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임상 진단도 다 해주고, 뭐 약도 뭐 사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애라면은 실제적으로 로봇으로 AI 형태가 이제 있다고 하면은 내 일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거는 예전에 좋겠지.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로빈 윌리엄스가 로봇이야. 로봇이어서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로봇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요. 오늘 방송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임상이 있잖아요. 임상이 그 시스템을 개발한 거는 구글 헬스 AI 팀이에요. 아, 그래요? 작년에 이거 개발해냈어요. AI가 엄청 많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뛰어든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고, 중요한 거는 대신에 AI에게 인간 고유의 권리를 위탁하지는 말자. 이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의사결정 이런 거. 이런 건 하지 말자. 얘네들 우리가 위탁 안 하면은 안 하게 되나? 어느 순간 넘어서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막을 못하게?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왜냐면 AI가 인간을 지배한 디스토피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기 그치, 때문에, 터미네이터 시대가 올수 있는 거지. 그래서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인간도 계속, 인간 스스로가 계속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발전해야 되는 인간의 거고. 욕망이 그걸 억누르지 못할 거예요. 그래? 그럼요. 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규제가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어떻게 이끄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서영석 카이스트 국가 미래 전략 기술 정책 연구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 같은 걸로 할수 있고, 이제 디지털 휴이넘의 시대가 온다는 거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경에서 이 디지털 휴이넘이 온다 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AI 관련된 그 기사가 났어요? 기사들을 쭉 쏟아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본거 중에 제일 놀라웠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상인간이 과외 서비스 또 과외? 과외 과외 공부? 과외 좋네. 서비스
좋지 이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하여튼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 지금 교육 불평등 같은 게 엄청 심한데 네. 사실 그런 게 과외에서 많이 나오잖아. 과외에서 나와요. 이렇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뭘. 하여튼 그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구독료 6,600원에도 인기 폭발한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 만드는 거. 아, 이미지 만드는 거? 네. 그림 그려주는 거요?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장 요즘에 좀 잘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는 거 잘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요? 챗GPT도 지금 이미지 되긴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인공지능 이미지 시장이 지금 엄청 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팻 겔싱어라고 인텔 CEO가 있어요. 네. 그 인텔이 되게 그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랑 대만에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와이파이 있잖아요. 네. 와이파이처럼 AI 에브리웨어인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AI가 와이파이처럼 쓰여지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이파이 쓰듯 AI 쓰는 게 당연하다. 인텔도? 네, 인텔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인텔의 새로운 반도체. 이게 에브리웨어예요? 에브리웨어? AI 반도체. 이게 이제 이게 에브리웨어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요거.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텔 이거 웨이퍼. 공정기반 웨이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더 네. 대단한 게 엄청 많이 오겠네요. 피켈싱어는 이걸 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 뭐 너무 많지 뭘. 유명한 사람 많아. 근데 이 CEO가 옛날에 그 맨 처음에 컴퓨터 기반에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내가 찾아놨는데 아, 본인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웠어. 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운 부분이지. 이렇게 어려운 거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고 쉬운 거 있잖아. 그런 거 준비해. 너무 어려운 거 준비하지 마. 내가 좀 너무 어려운 걸 준비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준비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 비웃어. 그래? 모르면서 왜 하냐고. 예. 그래? 하여튼 이게 이분이 이제 1979년에 입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텔 최고 경영자, 지금은 최고 경영자인데 그때는 수석 부사장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맡았을 때 인텔이 최고 전성기였는데 이 사람 다시 돌아온 거야. 아, 복귀한 거예요? 복귀했는데 얼마 전에 복귀했어요. 네. 이 사람이 다른 데 갔었을 때는 거기도 막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능력이 있네, 진짜? 엄청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와이파이처럼 AI 반도체를 한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재용 사장이랑 다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한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 시장을 본격화 하려고 하니까. 큰일 났네. 그냥 이렇게 지금 AI 과학기술이 이제 아마 수년 안에 급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대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 윤석열 정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멍청한 정부 때문에, 과학기술에 이거 투자하지 않고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아마 몇 년 안에 격차가 엄청 심해질 거거든.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정부가 위험한 거예요. 그냥 정부 그냥 끝나버리면 다음 정부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3, 4년 동안 완전히 뒤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기업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부가 같이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과학기술계 R&D에서는 다 삭감해버리고 그냥 이런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걱정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이 사실은 되게 큰 시기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혁신의 향해가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지금 언어 몰라도 AI로 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뭐 외국어 뉘앙스도 우리 잘 모르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럼요. 인터넷 원리 몰라도 우리 인터넷 쓰잖아요. AI가 있으니까 우리가 언어 몰라도 이제 언어 다 하게 되고. 아, 조만간 나올 것 같아. 조만간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대화를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뭐 외국어 하지 지금도 이미 않아도, 있고 그래서 더 편하게. 앞으로 조금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은 AI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거는. 뭔가 이렇게 결정 딱 뭐 하나 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 말로 해도 내가 딱 이제 바로 다 알아들 수 있고 나도 말하면 바로 나오고 승리호에 나와
그러니까 승리호에 그러니까 바로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언어 장벽이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 옛날에 컴퓨터 옛날에 컴퓨터는요 아시겠지만 배웠는지 모르겠네. 컴퓨터 옛날에 배웠어요? 컴퓨터 배웠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 뭐지 이거 맥인가? 뭐, 도스 도스 뭐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막 DIR, W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 치고.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 모르지. 몰라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굳이 막 영어를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지. 맞아. 그냥 딱 이제는 내 말로 그냥 해버리면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돼버리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지금 엄청난 시대야. 야, 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 좀. 그런데 좀 무서운 시대인 거야. AI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 아 근데 무서워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아 오늘 AI 주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진보적이었다. 오늘 아니야. 아주 즐거웠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100일 방송 아주 뜻깊은 날인데 이 100일 방송을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국자님이 또 이슈를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하신 거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미지스레나님이 또 결국 자본이 기술도 지배하는 시대고 이미 지금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죠. 자본이 이미 뭐 다 지배하는 그랬습니다. 시대 이미 뭐 이미 도래했죠. 옛날부터 그랬죠. 우리 옥자님 이제 나가기 전에 100일 동안 어떻게 정준호 대표가 열심히 방송을 준비한 것 같습니까? 너무 열심히 했죠. 너무 열심히 했습니까? 저랑 안 놀아줬어요. 놀아주지 않고. 놀 수가 없지. 저랑 놀아주지 않고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일찍 들어오는 날 저랑 놀아주곤 했는데 놀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정의 희생으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까지 어정의 어따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